픽세이션에 관한 한 가지 사실도 있죠. 어떤 새가 있고 그 새가 한 마리 이상의 다른 새를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있죠. 그러나 어떤 새가 한 마리 이상 다른 새에 픽세이트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한번 증명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뭘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가 있으면 A, X, equal, X 이게 A가 X를 판단한다는 거, B 판도버의 정의죠, 그죠? 그리고 픽세이트 돼 있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달라요. 그는 A, X, equal, Y, for any X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위에는 마찬가지입니다. For any X에 대해서 X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A가 X라고 리턴하는 것, 이게 좋아하는 것, 판도오버잖아요. A가 X를 판도오버하는 것. 그리고 판도오버하는 것은 한 마리 새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X라고 한 마리 새. 그런데 픽세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죠. 이 X는 어떤 X가 오더라도 다 Y라고 한 마리 한 어떤 한 마리의 Y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픽세이션 같은 경우, 판도버 같은 경우에는 AX equal X가 되고, 그리고 for any, for an A, X로 하는 게 더 낫겠네요. for an X가 되고, AY equal Y, for an Y가 되죠. 한 마리의 Y입니다. 그리고 AZ equal은 Z, for a J.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이제 판도버입니다. 그러니까 X가 여기 이 X는 어떤 X도 올 수 있지만은 여기 이 X는 여기 있는 이 X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미묘한 건데 이건 미묘한 걸 잘 알아야 돼요. 요 부분이 어떤 수학이나 논리학의 핵심입니다. 여기 있는 이 X는 어떤 X든지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X는 여기 왔던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X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 처음에 오는 X를 여기 찍으면은 the first X죠. The first X is anonymous. Anonymous. Or 뭐 어와 은과 같은 부정관사입니다. 부정관사이고. 두 번째 오는 X는 어떻게 되나요? The second X. X는 이는 정관사예요. The에 더. 이거는 우리 영어의 문법, 영문법에서 처음에 어떤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부정관사로 소개하고 그 대상을 재창급할 때는 정관사 더를 쓰게 되는 거. 기억나시나요? 요게 기억 안 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영문법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던 것이 영어의 문법과 논리학과 수학과 프로그래밍이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자, 이런 논리는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그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A가 좋아하는 새는 X도 되고 Y도 되고 Z도 되고 무한합니다. 무한하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A can be found over indefinite birds. 무한히 많은 새들을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픽세이션 경우는 다릅니다. 픽세이션 같은 경우 이 X, Y 되는데 이 Y는 처음부터 anonymous가 아니에요. For any X and definite Y. Definite Y.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X는 indefinite. 하지만 Y는 특정한 겁니다. 이게 픽세이션이에요. 두 가지가 다르단 말이죠. 첫 번째 이것이 판도버고 이게 픽세이션입니다. 이게 두 마리가 올 수가 없, 그러니까 Y가 두 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AX equal Y가 되고 그리고 A 뭐 X equal Z가 된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픽세이션이 된 경우입니다. 픽세이션 A가 Y와 Z의 동시에 픽세이션 된 거죠. 그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AX equal AX잖아요. 그죠? 따라서 Y equal Z가 돼야 되겠죠. 이거 두 개 같으니까. 그죠? 등호의 왼쪽 편이 같으면 오른쪽 편도 같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것이 17번
문제의 해답이고 다음에 18번을 볼까요? 18번은 Another fact about Kestrel. 네. 어떤 Kestrel K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Bird X에 대해서 K가 KX를 좋아한다면 K는 X를 좋아한다. 이걸 증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K가 KX를 판단한다는 말은 KX를 주게 되면 뭘 리턴한단 말이에요? KX를 리턴한단 말이죠. 이게 첫 번째 조죠. if 문장입니다. if 이렇다고 한다면 then 뭐란 말이에요? then KX equal X라는 거죠. 그죠? 이게 맞느냐 하는 건데 이게 옳은 것인지 아닌지 이건 뭐 단순한 거죠. 왜냐니까 kx 자리에다 x를 넣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kx 대신에 x를 넣고 그러니까 kx로 지칭되는 무슨 어떤 새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kx로 지칭되는 무슨 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우리가 y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ky equal y가 되고 그죠? 그리고 kz equal z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새가 y가 되든 z가 되든 아니면 kx 자체가 x일 수도 있죠. 그죠? 그는 kx equal x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 k에게 크시드를에게 x를 불렀을 때 k가 리턴하는 값이 x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kx는 x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뭐 다르게 표현할 만한 건 없죠.